인류의 희망인가? 그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건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나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소식이 이 이야기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은 이 사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성탄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소식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라에게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는 이의 이름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던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이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 동네 어느 날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동네가 키우겠습니다. 이거 뭐 아이 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야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감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한 동네에 와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보았더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날 것이라고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어떤 복음? 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시니가 오셨다는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 이 성탄절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거, 우리들은 늘 야 그거 근거 어디 있어?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의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근거 삼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고 보내진 사건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 집 아들을 데려다가 낳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를 낳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가 나타난데 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하죠, 이 구약의 사람들은 아들이 나면 이름을 뭐라 지른다고요? 요수아를 지른다고요. 왜? 혹시 우리 집에 메시아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거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 요수아, 요수아, 이때 요수아. 왜? 언제 날지 몰라. 이렇게 기대하며 살았던 사건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뭐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소식?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야?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옷을 입어도 예수, 예수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기쁨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근거로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됐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예수 자신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예수 자신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기쁨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볼 때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마다 뭐가 생겨야 돼요? 예수 기쁨이 생겨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자, 그 사람 보고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을 말했는가? 구원은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라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친히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좋은 소식이 되도록 당신이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고 우리를 건지셨다, 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이해한다. 다 감당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큰 좋은 소식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믿어져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식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야 내가 너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뭔가 같더니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유대인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왔다. 온 세상 내가 온 소식이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구주의 탄생. 아멘.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소리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동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성실함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맡은 일 성실함으로 다하여 열리라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우리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가라는 건 다 알 것 같고 우리 각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에게 다윗의 동네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나와 내 집과 이웃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탄의 얘기를 예수가 나신 얘기를 마음껏 나사셨네 나셨네 나셨네 사셨네 계속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식 나뿐만이 아니고 내 집의 식구들도 내 이웃의 형제들도 옆집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식이 예수 나셨다고 전해주는 소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뭐 늘 예수 얘기하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이 땅에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원수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요. 오늘 좋고 내일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요. 변함없는 진리가 좋은 소식. 아멘. 여러분 진리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것들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드는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말했죠. 누가 386 컴퓨터를 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고. 지금 386 컴퓨터를 내게 주면 뭐라고 할까? 정말 안 가지고 핸드폰이 훨씬 좋아요. 그게 마음대로 좋은 소식이 뭐냐?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의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전하는 거야. 아멘. 이 소식,
이 진리 내용은 변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망이라고 여러분 오늘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당신은 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로 다스리겠다고? 권력 있는 왕으로 와서 왕노릇한 왕으로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 그 평화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평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는 부활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때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소식이 괜찮아요? 소식 괜찮습니다. 어디 좋은 소식이래요? 네. 옆 사람이 좋은 소식이면 옆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아침에 텔레비를 틀 때 우리는 텔레비 뉴스를 틀 때 어떤 걸 기대하고 틀지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데 싸움했다는 소식, 경찰서 갔다는 소식, 또 나쁜 짓 했다는 소식. 아마 이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텔레비를 일찍 보고 뉴스를 보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응? 아이들에게 여러분 연속 보게 하는 아이들 연속 보는 걸 누가 좋아해요? 사람. 자, 여러분 연속 보면 그 사람 연속.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속극은 아주 나쁜 거예요. 아닌가?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김사님, 연속극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사랑과 전쟁. 대답을 못하겠어. 사는 게 달라요. 네, 연속극은 다르죠. 연속극은요, 이 세상에 가정을 파괴하는 이 연속극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부모 다 식감이 합니다. 요새는 뭐 너무 심해요. 고딩 엄마가 고딩 아빠가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세상을 온통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연속극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연속극을 보면서 좋아, 도가 빨리 들어가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머니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들은 이 천사가 들려준 이 좋은 소식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에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선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시 그런 은혜 받아서 하나를 집어서 은혜 받아야지 뭐 이러는데 그렇지 교회는 시험 들었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교회는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 가져가는 곳이거든 들어가서 살 때만 기쁨의 소식을 쓰는 거야 기쁨의 소식을 막 꺼내며 쓰는 거야 그래 아 그래 여러분 그래. 이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성탄이라 성경은 아,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나를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것 내가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를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흥분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막 네트워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부가 잘못했다고 막 방송에 떠들어요 안 떠들잖아요 응? 중임화 했다고 하면 막 떠들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뭐 대저특혜야 왜 그럴까요?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내가 잘못하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살고 안고 섬이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하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니까 같이 놀 때는 언제고 놀면서 예수를 피방한다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뭐라니까 다른 사람들 아씨 우리 친구 중에 뭐 장로가 예수 믿는 게 말이야 틀려먹었어 그 누구 욕먹이는 거야 그래요. 그럼 절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말합니다. 이 소식 꼭 전해달라. 이 소식 꼭 전해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큰 기쁨과 큰 능력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 천사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고 이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싸우는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때? 예수 이야기하면 그게 평화죠. 아멘. 막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막 그걸 따지면 아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자꾸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내게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기를 요구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탄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들려져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하루에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터에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온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기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온 기쁨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